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이버네이트 GLP 강좌를 처음 만들게 된 아라한사라고 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을 중요시 여기,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들어서,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별로 아실 것은 없습니다. 아, 예. 먼저 이제, 목차를 한번, 이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ORM이란 무엇인가? 이제 해가지고 장점과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코딩으로 넘어가서 환경 설정 한번 해주고 간단한 CRUD 작성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CRUD는 왠지 다음 동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Object Relational Mapping. 예. 그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인데 반해서 이제 막상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테이블 중심으로 이제 일 처리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 먼저 짜고 그거를 이제 막 클래스에다 연결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하이버네이트 그 레퍼런스를 보니까 이제 DB에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반복적이고 그 반복적인 이제 일인데 이런 일들을 줄이고 최대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나온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이미 많이 그 세미나 같은 것이 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예. 가지고 잠깐 그 ORM 방식과 이제 직접 설계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그 이제 순수 SQL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제 한 다음에 인서트를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제 ORM 방식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애노테이션으로 엔티티를 이제 해주면은 아 이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주키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잡으면서 클래스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테이블에 들어갈 정보를 또 다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CRUD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이버네이트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면은 이제 ORM이 알아서 SQL문을 만들어줘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한번, 예, 자세한 설명은 일단 이 정도로, 아, 오버뷰를 했고요. 아주고, 먼저, 예, 이 정도를 하고, 바로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이클립스를, 예, 순백 이클립스를 킨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이븐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reate simple project 체크해 주시고요. 그룹 아이디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 이 클립스 안에 내장된 기능으로 전부 다 해버리자 라는 주의여가지고 예. 최대한 예. 저도 그레이드를 쓰고 싶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레이드를 한번 써보고 싶지만 예. 최대한 예. 가진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티팩트 아이디는 하이버네이트 유출, 하이버네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피니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간단히, 예, 메이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메이븐은 이제, 빌드 툴인데, 그 폴더 관계에서, 여기가 이제, 메인 폴더가 있죠? 메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테스트에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예, 리소스 폴더에는 XML 설정 파일 같은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form.xml은, 이제, 빌드 정보 같은 거,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불러오는 그 이중성 관리하는 곳이죠. 가지고 여기서 그룹 아이디 ord.hibernate 아티팩트 아이디 hibernate core 버전 4.3.6. final 잡아주시면은 OK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외장 라이브러리로 이제 이런 hibernate 이제 자, 파일들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버네이트는 불러왔고,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장 데이터베이스로 자바의 1.6 버전에 붙어 있다고 하는 내장 DB, 더비 D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버네이트, 뭐, 이제, 필요한 DB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거든요. 더비. 여기가 메이븐 리파지토리라는 곳인데, 여기서, 필요한 리파지토리가 있으면은 이런 곳에서 불러올 수도 있겠죠. 예. 가급적이면은 예, 저는 아니 그 최신 버전을 불러옵니다.
출신 모든 성애자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더 말해먹겠죠. 네, 어쨌든 네, 수동으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디펜던시 의존성 안에 더비 클라이언트와 하이버네이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설정 파일을 잡고 세 번째로 할 일은 이제 하이버네이트 유치라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하이버네이트를 이제 써야 되니까 설정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 XML 만들어 줄게요. 가지고 hibernate.cfg.xml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하이버네이트 잠시 에버노트에서 제 표정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이용했죠. 자, 강좌여가지고 글씨 크기를 크게 했는데요. 예. 자, 보시면은, 예, DB 설정,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오늘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그 CRU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하이버네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예, 일단 나중을 미루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커넥션 풀. 이제 한 명 잡았죠, 지금. 테스트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다 제가 인도의 장미라는 곳에서 가져온 그 설정 파일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랩핑 클래스인데, 예,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쓰게 될 부분이죠. 가지고, 챕터 1에 이제 멤버라는 클래스를 일단 랩핑을 하겠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바 폴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cmd 쳐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를 가동할게요. 자, 프로그램 파일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pd java, cd, jdk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라는 폴더가 있는데, cd, db. 그리고 db 폴더에 보시면은, 더비 db라는 것이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cd, bin으로 가셔서, start network server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rt network server요. 예,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15527 포트가 열리면서, db, 더비 DB가 가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 DB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클립스의 그, 내장된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영상을 지금 이게 세 번 찍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윈도우에, 쇼브에,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비 DB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서 new를 해주시면은 이제 연결할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더비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버 네임은 그냥 하이버네이트 DB 연결해주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비 예. 네이트 DB 자 더비 클라이언트 JDBC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예. 그니까, 지금 이 드라이버스가 안 잡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New Driver Definition을 눌러주시면은, JAR List가 나오죠. 예. 그니까, 먼저, 그, 더비 클라이언트 JDBC 드라이버를 잡아주시게 되는데, 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JAR List가 있죠. 요거를, 이제, ADB JAR List 하신 다음에, 그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자바 JDK JDK DB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더비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뭐 코리안 버전도 있겠죠. 보니까 어쨌든 그냥 더비 클라이언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더비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예, 전 이미 근데 등록이 있다고 나오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등록을 OK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더비 클라이언트 JDBC 드라이버가 잡히거든요. 예, 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Hibernate DB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테스트 커넥션을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테스트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예. 내장 DB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 형식으로도 동작을 하고, 그 메모리 형식으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걸 보고 싶었을 때는, 그 뭐냐, 로컬을 한번 하시고, 뭐 빨리 하고 싶으실 때는, 예. 메모리 DB로 하는 경우,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저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이 설정 파일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하시면은 이 클립스의 데이터 소스에서 이렇게 그 이쪽 DB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가 여러 개가 있죠. 이제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스키마가 알아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설정 파일도 됐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chap01.cr6 패키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설정이 hibernate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ibernateutil을 잠시만요. hibernateutil 그 인도에 예. 인도장미님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 예, 이렇게 받아와서, 예, 업데이트. 하이까이, 업데이트 파일. 잡아줬는데, 이제 세션, 이제 서버를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입장표를 발매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놀이공원에서는 입장표를 미리 많이 만들어 둔 다음에, 한 명씩 나눠주는 역할을 하겠죠.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뭐 세션 팩토리에서 세션을 하나하나씩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뭐 이제 4.36 그 막 기존의 소스들이, 세션 팩토리 소스들이 잘 안 되길래, 예, 검색을 했더니 이제 인도 장미님께서 이런 소스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어차피 계속 쓸 거고, 그러니까 뭐 CV 하였습니다. 예. 설정 파일은 다 끝났습니다.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 01.crd. 자, 제가 테스트 JUnit 영상을 만들었겠죠? JUnit 테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JUnit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익숙하시겠죠? 좀 이제. 일단은 설정 파일은 이걸 끝났으니까 다음번 영상에 그 클래스를 만들고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지쳐가지고, 예, 다음 영상으로 기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입니다.